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천지, 땅과 하늘,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셨다. 그 말은 완전히 창조가 완전히 끝났다. 그 말이죠. 아름답게 끝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야유 예배를 갔는데 한쪽 테이블에서 성도들이 말다툼하는 것을 뒤에서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고 막 그냥 그걸로 뭐 둘이 다투고 있더라고요. 여러 명이서 그냥 뭐 서로 그냥 자기 말이 맞다. 또 우리가 또 뭐 크리스천들은 또 닭이 먼저 닭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에서는 닭이 있으면 알이 있어야 닭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듣고 있다가 제가 성경을 성서에 찾아주면 되니까 찾아서 좋습니다. 자, 모든 채소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씨 가진 채소를 만들었다. 뭘 가진 채소요? 씨 가진 채소를 만들었다. 그럼 채소가 먼저지 씨가 먼저가 아니고 모든 동물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씨 가진 동물을 만들었다. 라고 창세기 1장 29절에 찾아서 주었더니까 문제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보면서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저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냐. 그걸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틈에 아주 그냥 그것을 해결해 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나르는 정령 줄이라 이렇게 하죠. 자,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와가 보고 아담이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웠다 이렇게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선악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니요. 그렇게 만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에다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만들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앙이 더군다나 있는데 늘 지나다니면서 보는 곳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값어치도 없고 보잘 것도 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탐스럽고 먹음직 보암직하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유혹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그를 따먹을 수도 있겠죠. 자, 그것을 어디서 증명해 주냐면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연한 순과 마른 땅에 남은 삐뚤빼뚤한 가지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 주죠? 예수님께 이 땅에 스스로 오시면서 멋지게도 올 수 있잖아요. 멋있게 사람이 딱 그 외모만 보고도 딱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을 외모로 유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악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나무의 실과였다는 거예요. 보잘 것 없는 실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바의 눈에는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엔 보이지 않더라도 사탄의 유혹이 와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의 모습을 아주 그냥 볼품없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볼품없이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것도 말이 많잖아요. 왜 하나님 동산 중앙에다 그렇게 보암직 먹음직스러운 걸 만들었어? 너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동산 중앙에 선악과도 있고 또 옆에 생명나무도 있잖아요. 생명나무는 정말 아름다워. 각종 실과 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을까요? 모험지스럽게 만들었죠. 그러나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쳐다본 본즉 사탄의 유혹을 받고 쳐다본 즉 그게 아름다웠다면서요. 먹음직스럽고 참스럽고 그랬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야 저건 정말 뭐 뭔가를 하고 싶고 가지고 싶다고 생각을 보면 그게 사탄의 유혹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재물을 싸고 또 싸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생각할 때 얼마나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걸 만족하게 되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맛이 있으면 더 그게 뭐냐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아담을 잠재우고 갈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재료가 다른데 서로 뭐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생각이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맞춰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자신을 교회를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아마 남자에게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제 김동호 목사님 그 아들 나중에 이제 그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평 살아계실 때 어머니 사랑한다는 소리 그 한 말 못했다고 하는 게 후회하는 것이다는 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 내 아내가 누워 있을 때 평상시에 내가 사랑한다는 말 하는 못했다면 얼마나 가슴 치고 후회할 일인가 그 말이죠. 사랑을 해야 한다는. 이렇게 그 얘기하죠. 크게 꼭 입으로 표현해다 속에 있으면 되지. 아니요.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안 나오는 것이다. 속에 있으면요. 당연히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또 아내에게는 물론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종하라. 그다음에 그 사랑하라 그랬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복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먼저 사랑하면 아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겠죠.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을 벗기는 것이 그 태양이 벗기느냐 아니면 바람이 벗기느냐. 바람이 뭐라고 해요? 내가 저 옷을 벗기리라 하고 강한 바람을 막 불었더니까 점점 옷을 더 싸매더라는 것이죠. 태양이 있다 오케이 내가 할게. 뜨거워지니까 자연의 옷을 벗는다는 거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만은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저기 주로 여자분들이 부인들이 전부 와서 상담하는 게 뭡니까? 내 남편이 이렇고 내 부인이 이렇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내 부인에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상담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 상담을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찾아와서 얘기하면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달 되면 우리가 뭘부터 설교합니까? 아내와 남편을 설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지 설교해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정에 대한 대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돕는 배필로 그리고 또 아담이 잠들고 난 뒤에 딱 그렇죠? 딱 보니까 누가 하나 서 있잖아요. 참 처음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고백. 얼마나 멋있어요. 고백. 이런 고백들이 있으시면 연합해서 부부 가정이 연합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가슴에 또 담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 아침 예명의 시간에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 허락하시고 평강과 은혜와 기쁨의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